자, 안녕하세요. 인라인 독학의 왕쌤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스탑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파워스탑은 제가 FSK 로드시에 가장 선호하는 경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일단 어느 정도 급제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급제동이 가능하면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파워스탑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천천히 가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스탑. 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멈추는 게 파워스탑입니다. 이 파워스탑은 파워브레이크와 뭐 턴스탑, 그 동작이 한 반반씩 섞여 있다 보시면 돼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파워브레이크부터. 파워브레이크 이런 동작이죠. 자, 파워브레이크 이런 동작. 축이라는 발이 쭉 굴러가면서 브레이크 잡는 이 뒷발은 최대한 많이 이내지를 줘서 상당히 이 다리를 길게 뻗어서 잡는 브레이크 동작이 파워 브레이크고, 그리고 턴스탑은 방향을 전환하면서 180도 이렇게 멈추는 기술이죠. 자, 이 자세, 이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게 파워스탑입니다. 파워스탑. 자, 약간 이런 느낌. 파워브레이크에 비해서 발이 많이 눕지 않고 턴스탑에 비해서 덜 돌아가죠. 완전히 방향이 180도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파워스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브레이크랑 턴스탑을 먼저 충분히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파워스탑을 연습하는 요령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턴스탑 먼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할게요. 축을 약간 만들어주면서 돌려서 이렇게 서주는 동작이라고 했죠, 턴스탑이. 자, 여기서 파워스탑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약간 축을 만들어주지만 뒷발은 돌리지 않습니다. 턴스탑이 자연스럽게 돌아서 이렇게 완전히 몸이 180도 돌아가서 이렇게 마지막에 멈추는 동작이었다면, 파워스탑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돌아가지 않고 뒷발이 여기서 멈춰주는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혀야 됩니다. 이게 이 턴스탑과 파워스탑의 차이예요. 자, 정면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려면 이 축을 만들고 돌릴 때, 이 따라서 바깥쪽에서 도는 이 발이 이미 한 대각선 한 45도 정도 방향, 여기서부터 이미 제동을 잡아주려고 폼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면을 보면서 정면을 향해서 멈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의 브레이크들이 그렇지만 정면에서 이렇게 잡아준다고 가정했을 때 브레이크는 이미 이 대각선 45도에서부터 잡으면서 돌면서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도 서서히 잡혀야 돌면서 이 정면에서 브레이크가 확실히 딱 걸립니다. 이런 식이죠. 가다가 여기서부터 잡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쏠 동작이 되면서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이 각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나중에는 처음에 연습할 때 약간 라운드를 많이 그리면서 브레이크를 바깥쪽 발을 여기부터 이렇게 잡아주시다가 정면에서 완전히 힘을 제동을 딱 잡아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고, 이게 익숙해지면 각을 많이 주지 않고도 여기서 순간적으로 틀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두 가지 차이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처음에 연습하시는 방법, 발을 약간 넓게 돌리면서 정면을 잡아주는 파워스탑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파워브레이크 느낌 왔죠, 이번에. 천천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빠르게. 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발을 좀덜 돌려주는 느낌으로 하시려면 연습할 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연습하기에 따라서 자신이 편한 대로 일단 익히시면 됩니다. 보통 슬라이드의 궁극적인 단계는 라운드를 많이 그리지 않고 직선으로 쭉 미는 걸 많이 하죠. 자, 아무튼 이 파워스탑은 그래서 안쪽에 만들어주는 축을 돌리는 이 느낌은 턴스타가 비슷해요. 차이 나는 부분이 제가 뭐라 그랬죠? 바깥쪽 발입니다. 바깥쪽 발이 따라서 끝까지 도는 게 아니라 돌기 전에 미리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는 점. 요게 차이점. 그래서 턴스탑을 익히시면 이 파워스탑을 빠르게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약간 45도 방향 옆에서부터 브레이크를 잡아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파워스탑을 어느 정도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파워스탑 같은 경우에 좀 빠른 속도에서 하면 약간 튕길 수가 있어요. 파워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발을 많이 벌리고 쭉 밀고 나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튕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파워스탑 같은 경우는 간결하고 짧고 빠르게 멈추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세에서 속도를 다 잡아주지 못하면 약간 이렇게 앞으로 튕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속도를 좀더 올리면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시는 거죠. 가다가 잡고 이렇게 튕기는 것까지 감안을 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패널럴 스탑을 하면서 패널럴 스탑을 두 발이 동시에 양발이 다 이렇게 일자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죠. 패널럴 스탑은 패널럴 스탑 같은 경우는 이 안으로 이렇게 넘어져서 쓸리는 경우가 많은 위험이 있는데, 파워스탑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은 없는 대신에 잡고 약간 앞으로 튕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연습하실 때는 이 튕기는 것까지 감안을 하시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연습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워스탑의 제동력을 좀더 올리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발이 왼발은 축을 만들어서 약간 돌리고, 1번 축을 만들어서 턴스타처럼 1번 축을 만들어서 약간 돌리고, 하지만 축을 만들어서 돌리되 거의 네 바퀴가 거의 붙어있는 느낌으로 돌리고, 자, 여기서 제동력을 더 올려주기 위해선 축을 만드는 발도 모두 저항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긁어주는 거죠. 바닥을 긁어주면서 돌리는 거예요. 축을 만드는 발을 바닥을 긁어주면서 돌린다. 그러면 이 왼발에 턴하는 축을 만들어서 돌리는 이 동작에서도 어느 정도 속도 제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 오른발에 바깥쪽 정지까지 겹쳐지면 이게 어느 정도 우수한 제동력을 발휘하는 파워스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에도 내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패널을 스탑을 하다가 연습을 하다가 실수했을 경우에 나타난 자세이기도 해요. 패널을 스탑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발이 모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90도로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안 되고 약간 안쪽 발이 풀리면, 풀려서 돌아가 버리면 이게 파워스탑이 됩니다. 아무튼 파워스탑은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는 기술이고요. 외국의 경우에 파워스탑과 패널스탑을 좀 애매하게 구분을 안 지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파워스탑과 파워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가지고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 파워스탑은 패널 스탑과 파워브레이크와 엄연히 구분이 지어지는 별개의 동작이라 생각하고요. 굉장히 유용한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빠른 속도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에서부터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 약간 파워스탑처럼 됐죠. 한번 더. 파워 브레이크처럼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이게 굉장히 제동력도 우수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스탑은 반드시 마스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뭐라 그랬죠? 포인트는? 앞발은 턴스탑처럼 축을 만들어서 돌리되, 전반적인 느낌은 휠이 전부 다 바닥에 닿아서 비비면서 제동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돌리고, 뒷발은 이 왼발이 축을 만들면서 비비면서 속도를 잡아주면서 돌릴 때, 뒷발도 한 45도 정도 방향부터 브레이크를 들어가려고 그러는 모션을 취하면서 요렇게 해서 잡아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유용한 FSK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지 기술입니다. 파워스탑 반드시 마스터 하시고 다음번에 또 이어질 패널을 스탑까지 꼭 마스터 하셔가지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멋있는 FSK 로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라인 독학의 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